전쟁을 보면은 폭등주하고 폭락주가 있어요.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모든 주가가 빠지는 불황이나 또는 뭐 공황이 아니고요. 전쟁에는 폭등주가 있다. 주식시장으로 치면 전쟁인데 그 폭등주들이 꽤 많습니다. 카카오가 대표적인데 그거를 이제 언택주라고 하고 있거든요. 언택. 카카오톡 10주년이 됐는데 2020년에 정확히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요. 지금 시가총액 한국의 탑10 기업이 됐잖아요. 왜 그렇게 됐느냐? 이 카카오를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이름 자체가 회장님이 아니라 의장이에요. 그리고 브라이언입니다. 이 사람 이름이. 이 김범수 의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 이 사람으로 의해서 움직여지는 회사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문화로 움직이는 회사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카카오스러움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스러움이라는 문화는 신충헌이라고 하는 세 마디로 대표되거든요. 신충헌이 무슨 말이냐?